안녕하세요. 상을무입니다. 옥수수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통조림은요, 여기 340g짜리인데요. 종이컵 한 컵 정도 이걸로 하고요. 이거를 우선 믹서기에다 좀 갈아야 됩니다. 이 샐러드 소스는 좀 애들이 좀 좋아하는데 특히 그 식초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먹기가 참 좋습니다. 식초를 원래 넣으면 더 맛있는데 또 안 넣어도 되는 게 바로 이거니까 이게 올리고당입니다. 올리고당 5스푼을 넣어줍니다. 믹서기에다가요 한번 갈아주겠습니다. 양을 조금 더 넣으면 더 갈리기도 합니다. 여기에 요거 갈 때 안 갈리면은요, 옥수수 국물을 한 몇 스푼, 한 두세 스푼 정도 넣어서 돌리면 돌아갑니다. 이렇게 너무 그 완벽하게 부드럽게 갈진 않아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약간 알갱이가 좀 있는 옥수수 갈았습니다. 마요네즈를요, 종이컵 한 컵 넣겠습니다. 요거 만들 때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서요, 한 3, 4일?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냉장고 넣어뒀다가 매일 이제 샐러드 해서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. 이제 새콤한 거 안 좋아하는 분은 여기서 안 쓰셔도 돼요. 근데 그래도 약간 새콤한 게 좋다 싶으면 식초를요, 이렇게 한 스푼 정도,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쓰는 거는 더 맛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취향입니다. 안 좋아하는 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. 자,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넣는데요.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반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. 병에다가요, 담아 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서요. 자, 이렇게 보관을 해서 냉장고에 두면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꺼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리지만요. 저는 야채에다가 넣어서 먹겠습니다. 통옥수수까지 이렇게 넣어서요. 옥수수 샐러드니까 통옥수수까지 이렇게 넣어서 먹는 맛있는 옥수수 샐러드 소스입니다.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할 맛이에요.